첫 번째는 너무 밝은 조명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조도가 너무 높은 조명을 사용해 쨍한 느낌이 난다면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한 가지 조명보다 두세 개더 다양한 조명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들처럼 다양한 조명을 활용하면 훨씬 더 따뜻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외국에 비해 한국에선 밝은 조명을 선호하는데 이 점만 바꾸더라도 집이 훨씬 아늑해지고 따뜻한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간접 조명을 사용하면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질까, 심지어 글씨가 안 보일까봐 걱정하실 텐데요. 이럴 때 한두 가지 보조 조명을 더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밝은 조명 하나보다 좀더 집중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호텔이나 여행을 가보면 기본 조도가 낮고 다양한 간접 조명을 활용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점만 과감하게 선택한다면 집을 좀더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공간에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드센추리 스타일이 유행이긴 하지만 자신의 인테리어 스타일이 확고하게 선 상태가 아니라면 이도저도 아닌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스타일 유행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인테리어는 패션과 다르게 유행을 항상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주조색 두세 개를 활용한 인테리어를 추천합니다. 벽면이나 바닥, 천장은 도화지 같은 기본 색상을 선택하고 색감 있는 가구를 활용해 계절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 스타일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번씩 포인트 색상만 바꿔주면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 공간의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스타일링합니다. 이렇게 두세 가지 색상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만을 생각한 가구 구매를 피해라입니다. 가구를 구매할 때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를 오랫동안 뜻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검정 가죽 소파를 구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검정 가죽 소파는 잘 활용하면 정말 예쁜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TV와 함께 대면형으로 배치하게 된다면 어느 집이나 비슷한 심심한 레이아웃이 완성됩니다. 만약 꼭 검정 가죽 소파를 원하신다면 액자나 쿠션, 소 가구가 서로 믹스앤매치가 잘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좀더 센스 있는 가구 구매 관련해서는 예전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집과 어울리지 않는 액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맞추고 벽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 아무 액자나 걸면 집의 조화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액자를 선택할 때 같이 배치할 소파와 비슷한 색상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같은 색상을 기준으로 구매하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액자 스타일링을 할수 있습니다. 액자 관련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에 비해 너무 작은 러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러그는 가구와 함께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크기의 러그가 판매되고 있지만 러그만큼은 큰 크기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가구의 한 부분이라도 러그에 닿게 배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좀더 공간이 넓어 보이고 센스 있는 인테리어가 완성됩니다. 러그는 카페트보다 저렴하고 청소도 하기 쉽습니다. 커튼과 쿠션, 러그는 계절마다 바꾸기 좋은 포인트 아이템이니 꼭 한번 제대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